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소은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자동차 시장이 어때요? 막 이렇게 좋지는 않죠. 예전에 프리미엄이 붙었던 차들도 실제 이제 출고하려고 딱 가면 아 이거 프리미엄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가 계약했었던 람보르기니 뭐 우루스도 그러고요. 뭐 S클래스 뭐 아니 7시리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 무너졌죠. 물론 안 무너진 차들도 있습니다. 뭐 안 무너져봤자 그냥 신차 가격에서 조금 그냥 또이또이 하는 정도만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출고해도 3천만 원 이상 몇 천만 원 이상 프리미엄이 받을 수 있는 차가 있다면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지금 당장 출고해도 나 이거 사고 싶어 해도 못 사는 그런 차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벤츠 G바겐이 바로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야, 이 G바겐 옛날에도 프리미엄 되게 많았고 비싼 차 아니었냐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요 고가의 차부터 작살이 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최근에 제 친동생이 그거 팔았어요. 손해가 엄청 본 거예요. 걔가 출고를 2억 7천에 하고 뭐 이거저거 부대비용 뭐하고 하면 거의 한 3억 돈 썼거든요. 근데 판매해는 그 금액이 1억 한 3천이었나 1억 5천이었나 아마 정말 손해 많이 봤어. 거의 1억 정도를 날리고 판매를 한 거죠. 야 근데 너 말이 좀 이상하다. 얘는 똑같은 G바겐인데 출고하고 3천만 원 이상 돈을 받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 말이 필요해. 일로 봐요. 얘는 G63이 아니라 G400D입니다 디젤 모델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어요. 얘가 지금 신차 가격이 한 1억 8천 정도 되거든요. G63은 다 무너졌어요. 근데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이 수요 공급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G63이 한참 막 프리미엄이 붙는다 막 이랬을 때 막 너도나도 출고했거든요. 많이 출고되면 그만큼 중고 매물도 많아지겠죠. 물량이 많아지면 어때요? 살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데 공급이 많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뒤에 있는 이 G400D는 그때 당시에도 프리미엄인도 붙고 되게 구하기 힘든 차였어요. 근데 G400D가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얘는 들어오는 대수도 굉장히 적고요. 무엇보다 수출이 나갑니다. 요즘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이나 신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건 수출 나가는 차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G400D도 우리나라에서만 만약에 판매가 됐다면 프리미엄이 붙을 수 없죠.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지금 야 똑같은 차 출고했는데 3천만 원이나 4천만 원 더 주고 이 차 살래? 이러면 누가 삽니까? 안 산단 말이야. 누가 사? 안 사자. 안 사요. 근데 이 G400D가 정말 인기 많은 이유는요. 중앙아시아 있죠. 중앙아시아 통해서 수출이 정말 많이 나갑니다. 싸게는 뭐 한 천만 원대부터 많이 받은 뭐 3, 4천만 원대에 받고 수출 나가는 차들이 진짜 많은 거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출고하냐? 그렇게 구하기 힘든 차 저도 못 구했는데 여기 뭐예요? 참신 렌트카잖아요. 이 참신 렌트카 구미 지점이나 성북 지점이 요 이 G바겐을 출고를 또 하셨더라고요. 내가 이거 G바겐 400D잖아요. 이거 왜 출고했어요? 이거 당장 갖다 팔아도 프리미엄이 3,700이에요. 3,700. 그 이상도 받아요. 그게 왜 출고했어요? 그랬더니 고민을 하셨대요. 아 이거를 프리미엄 받고 넘길까? 아니면은 그냥 이거 이용을 할까 했는데 이 G400D에 궁금해서 좀 타보고 싶은 분들도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차라리 그냥 타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이 G400D를 운영을 한번 해보자. 야 구미 지점이나 이 성북 지점에 이 본부장님들은 대단하시네요. 자 그리고 예 제가 그래서 참신 렌트카 담당자한테 부탁을 했어요. G400D를 이제 타고 싶은 분들이라든지 반대로 내가 만약 사고가 났어. 그러면 이제 똑같은 급의 이제 렌트카를 보통 받잖아요. 근데 이 참신 렌트카로 연락을 주시면 사고 대차를 받았을 때 보통 이런 급 있는 차들은 보통 추가금을 내거든요. 그 추가금을 우파TV 보고 연락했다. 사고 대차는 10% 할인을 해준다고 하고요. 일반 대차도 나가요. 이 G400D나 사고 대차가 아닌데 한번 타보고 싶다 하는 분들 일반 대차는 20%까지 금액을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만 우파TV 구독자분들만 할인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물어봤어요. 이거 G400D 정도 타려면 어떤 차 사고 나야 되냐? 뭐 스팅어, 뭐 G70 이런 좀 배기량이 높은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 타는 분들 한해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이 G400D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검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이게 G클래스는 어때요? 워낙 매니아가 확실한 차다 보니까 크게 바뀌기 없거든요. 지금 저희가 최근에 이제 베이징 모터쇼 가가지고 신형 G바겐을 봤는데 자 똑같이 얘기해드릴게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냥 솔직한 얘기로 뭐 얘 그놈이 그놈이고 요놈이 요놈이에요. 뭐 바뀐 거 하면 실내 인테리어 조금 바뀌고 인터페이스 좀 달라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아마 신형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내년 상반기 정도는 돼야 돼요. 빠르면 올해 뭐 하반기 뭐 늦으면은 뭐 내년 상반기 정도 생각을 하는데 요 지금 이 G바겐 이 G400D도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나 걸렸냐?
4년 전에 계약해서 지금 받은 거예요. 야, 미친 거 아닙니까? 3대에 넣어놨는데 2대는 받았고 1대는 기약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G400D의 마지막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 받아요. 그 나머지 하나는요, 그 벤츠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냥 내년 상반기에 신형 들어오니까 신형으로 바꿔드릴게요. 그 순번 빨라지잖아. 그러니까 그거 타세요. 약간 이렇게 바뀐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 이 G400D와 63 외관도 달라요. 그릴도 AM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인 하나로 해가지고 뭐 약간 좀 포인트도 좀 들어가고 범퍼도 똑같긴 한데 이런 뭐 몰딩들이 없고 뭐 블랙 하이그로시라 들어가고 카본 들어가고 엠블럼도 뭐 블랙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차이점이 있기는 있는데 사실 크게 뭐 주변에 타는 사람들이 얘는 G400D야 얘 G63이야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다 보면 G박엔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휠 디자인도 다르죠? 딱 보면 어때요? 물론 엄청 큽니다. 이 지금 G박엔 자체가 이 휠하우스가 엄청 큰 차다 보니까 이 휠이 20인치예요. 20인치인데도 불구하고 작아 보이죠? 기존에 이제 막 AMG 같은 경우에는 요보다 더 큰 거 막 집어넣기도 하고 막 G박엔 이제 타는 사람들 보면은 막 22인치 막 넣고 막 그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G박엔을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전 G박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거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얘 얼마나 했어요? 1억 8천이 넘어요. G400D 1억 8천 주고 살 바에는 GLS400이나 GLS450 같은 거 사서 타고 다니면 얼마나 편해요. X7이라든지 뭐 많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타야 되냐? 얘는 개성이 워낙 강해가지고 자 한번 제가 타서 내려서 내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아, 오우씨, 아, 뭔가 조금 되게 강인한 남자의 느낌 나지 않아요? 딱 G박엔에서 내리니까 뭔가 되게 근육질의 그 쌍남자 그런 느낌이 나 안 나? 안 나냐? 사실 그 G박엔이 그래요. 약간 이 차를 내가 딱 탔을 때는 되게 상남자의 느낌이 나는 여성분들도 이 G박엔 타면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이 G박엔이요 이 문이 되게 무거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을 닫을 때 이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힘이면 닫힌다 약간 이런 거. 근데 이 G박엔은 우리가 문을 닫았을 때 평상시에 힘으로 닫으면 절대 안 닫히고요. 어떤 정도 힘이냐, 내가 이 새끼 차 탔는데 이 새끼 재수 없어 나 열받게 했어 이 쌍놈 새끼 요 정도 파워, 이게 G박엔 평상시 문 닫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힘으로 닫으면 맨날 안 닫힙니다. 그러니까 존나 세게 닫아야 돼요. 자, 뒤로 한번 보면 재미난 것들이 또 몇 개 있어요. 이 지금 보면 G박엔 자체가 이 스페어 타이어가 이 뒤에 있거든요. 옛날에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일반적인 차들도 트렁크나 아니면 이 하단 쪽에 스페어 타이어를 가지고 다녔어요. 주행하다가 내가 펑크가 나면 수리해가지고 어쨌든 뭐 타이어 교체해서 바꿔서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옛날에 야생이었어. 옛날에는 지금처럼 막 그냥 내가 이거 웬만하면 막 체인도 걸고 뭐냐 타이어 바꿔가지고 스페어 타이어 끼고 우리 아버지 세대까지는 그렇게 했거든요. 저도 이제 타이어 갈 줄 몰라요. 군대 있을 때 몇 번 갈기는 했는데 지금 못 갑니다. 너 갈 줄 알아, 문파크? 보험사를 부르죠. 아, 그렇지. 이거야. 보험사 부르지 왜 가러? 약간 이 느낌이라서 요즘에 나오는 차들 대부분 스페어 타이어 안 갖고 다닙니다.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스페어 타이어 무겁잖아. 그 무거운 거 차에다가 이게 달고 다니고 놓고 다니면 무거워서 연비 안 나와요. 공간 차지해서 공간 협소해져요. 그리고 또 그것도 원가란 말이에요. 그것도 돈 들어가. 돈 집어넣는데 불편한 것만 생겨. 아니 야, 보험사 부르면 5분 안에 오는데 그걸 왜 집어넣고 다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없습니다. 근데 얘는 왜 있을까? 이거 왜 있을 것 같아? 감성 빼놓고 얘 진짜 그 G박엔은요 감성을 빼놓으면은 타고 다닐 수가 없는 차예요. 감성 때문에 타고 다니는 차가 바로 이 G박엔이다. 그러니까 이 뒤에 스페어 타이어도 있는 거다. 얘 이거 전기차 나왔잖아요, G박엔. 뭐 사실 이름도 지금 가물가물한데 거기는 이 스페어 타이어가 빠지고 여기에 충전 킷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 선이 그거 들어가는데 얘는 스페어 타이어죠. 근데 이거 G박엔 오너분들은 공감할 텐데 이거 뒤지게 많이 깨먹습니다. 보통 우리가 센서를 되게 많이 따르잖아. 후방 카메라를 키면은 이 밑에만 나와요. 이 밑에만 나와서 얘가 사각지대예요. 그러니까 센서로 띠디디디디디 이러면은 아 아직까지는 뒤로 가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띠디디디디 한데 팍 하고서 쿵싸가 부서져요. 왜? 센서는 이 밑에 초음파 센서 여기 있는데 얘는 이 초음파 센서보다 앞에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뒤로 가면 이거 다 작살납니다. 제 주변에 주방에 타는 사람들 10명 이상 이거 다 고쳤어요. 다 주문해가지고 싹 다 고치더라고. 그래서 이 주방엔 타시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센서 믿지 말고 네 감을 믿어라. 센서 믿다가 네 돈, 네 지갑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주변에 이거 내가 그런 얘기 했거든. 야 그럴 거면 이거 떼고 다녀. 어차피 네 스페어 타이어 안 쓰잖아. 이거 왜 갖고 다니냐 했더니만 야 그러면은 멋없잖아. 남자면은 싹 머리 멋있는 거 딱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딱 없으면 가발 그냥 없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탈모의 그 제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감성의 그걸 또 빼놓을 수가 없지. 요 생각에서 들고 다녀라. 단 운전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 트렁크 공간도 사실 이 G바겐이 굉장히 넓어요. 또 빡시빡시해가지고 웬만한 짐들 막 다 들어가거든요. 뭐 이런 요소들 되게 많아요. 이거 보면 이제 미끄러지지 말고 막 포인트들도 있고, 그 다음에 G바겐을 타는 분들이 그거 되게 많더라고. 여기 뒤에 막 캠핑카 뭐 아니면은 뭐 제트스키 연결해가지고 막 놀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견인력 이거 되게 중요하더라고. 근데 이거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이거. 이거 내 거 같은데 이거. 이 G바겐이 일반적으로 되게 편한 차는 아니거든요. 편한 차는 아니에요.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타는 차가 이 G바겐이거든요. 트렁크 열릴 때도 이 공간을 이만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주차장에서 이 트렁크가 이렇게 열리는 차는요, 타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 G바겐 설명할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왜 이 차가 거의 3천만 원 이상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가 있는지. 이게 왜 그러냐? 중동, 중앙아시아, 러시아로 수출이 나갑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완전 수출길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사치품이 이게 되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몰랐는데 우리나라에서 똥값 받는 그런 중고 수입차들 있잖아요. 막 슈퍼카들. 야, 우리나라에서 이거밖에 안 해? 이야 이거 완전 땡큐네 이러면서 수출 많이 나갔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BMW는요 그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에 내가 신차 출고하자마자 수출 보내면 페널티 있습니다. 아, 보내면 안 돼요. 그 제재하려고 국제 간의 협약으로 한 건데 돈 받는다고 이렇게 수출 보내면 됩니까? 물론 사실 이 G바겐 같은 경우 되게 이렇게 그 빡시빡시한 차잖아요. 2열의 공간도 막 이렇게 넓은 차는 아니고 막 약간 답답해가지고, 야, 이 G바겐이 2열의 공간이 넓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좁진 않아요. 냉정하게 이 G바겐 차 자체가 크니까 좁진 않습니다. 레그룸, 헤드룸 여유가 있어요. 근데 승차감이 좋진 않죠. 얘가 바디온 프레임이에요. 얘 승차감을 좋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철퇴를 맞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리고 G바겐 타는데 애초에 감수를 하고 탑니다. 감성 때문에 타는 차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편의 기능도 여성 시트 딱 하나 있고 별거 없어요. 자, 주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할까요? 가시죠. 자, 근데 실내 막상 타긴 했는데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1억 8천이 넘어가는 차가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진짜 이런데도 잘 나와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고 턴치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요즘 터치 안 되는 차 거의 없잖아요. 몇 천만 원짜리 뭐 현대기아도 디스플레이 터치 다 되는데 얘 터치 안 됩니다. 예전에 BM 벤츠가 초창기 나왔을 때, 야, 주행하는데 디스플레이 터치로 하면 위험해, 이거 시선 분산도 되고 위험하다 해가지고 통합 컨트롤러 있잖아, 이걸로 다 해, 그래서 개발을 안 했고,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를 터치로 해가지고 되게 개발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소비자분들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게 처음에는 벤츠 BM이 이거 별로다 했는데 나중에 소비자분들 반응이 좋으니까 부랴부랴 개발해가지고 추후에 나오는 이제 벤츠 BM도 요거 디스플레이 터치로 되거든요. 근데 이 G바겐은 신형 모델은 아마 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G바겐은 뭔가 시동을 할 때 그렁 그렁 이런 건데, 뭐 배기음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합니다. 그냥 저는 애초에 처음에 이 G바겐 리뷰했을 때도 63은 좀 헤비하다, 이 400D 사라, 디젤 사라 이런 얘기 했던 게, G63은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연비가 개똥망입니다. 정말 안 나와요. 근데 G400D는 그래도 연비가 G63보다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타고 다닐 수 있는 수준이에요. G63 진짜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면 지가 빵꾸나거든요. 이 G400D는 연비가 그래도 좋아요. 옛날에 이 G400D 제가 촬영한 적이 한번 있거든요. 그 차주님이 그 의사님이었는데 그분한테도 얘기한 게, G63 사지 말고 G400D 사라 했는데 이 G400D 싹 사고 거의 손해 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 중고로 팔아도 손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 G400D의 매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앰비언트도 사실 다 조금 추가된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앰비언트도 없었어요. 뭐 G바겐에 무슨 이런 앰비언트냐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앰비언트도 이제 소소하게 좀 들어오고, 핸들 디자인도 이 G바겐이 지금 400D나 63이랑 좀 디자인 달라요. 근데 이것도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G400D나 G63이나 뭐 이걸 보면서 뭐 큰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안 하잖아요. 저는 어차피 살 거면, 물론 얘 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입항된 물량이 얘가 마지막이래요. 어차피 마지막이기 때문에 못 사서 뭐 굳이 이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G바겐도 이제 전기차가 나왔죠. 이 G바겐이 이제 기름 냄새 나는, 그러니까 수컷 냄새 나는 그런 차예요. 근데 여기에 전기차다? 혹시 좀 걱정을 했는데, 그 G턴이라고 봤어요, 그거? 그 탱크턴 봤어? 드리프트 턴이라 해가지고 돌아가는 거? 그런 요소들 집어넣으면서 오히려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비자분들도 좀 끌어당길 수 있게, 그리고 또 전기차면 또 전비도 또 좋을 거 아니야. 유지비도 저렴하니까 오히려 그런 매력을 좀 추가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좀 듭니다. 하나 확실한 건 얘도 회전반경 진짜 개똥이다. 그리고 이제 이 회전반경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전기차 나온 거는 이 뒤에 이제 뒷바퀴 이제 드리프트 턴이라 가지고 뒷바퀴도 돌아가서 아마 회전반경도 훨씬 더 좋아질 것 같고, 카메라 위치가 되게 밑에 있어요. 위에가 잘 안 보여가지고 이것만 보고 뒤에 후진하다가 이 위쪽에 있는 스페어 타이어 케이스 개작살냅니다. 하나 좋은 건 있어요. 시트 포지션이나 시야가 좋아가지고 운전이 편합니다. 제가 G-Wagen 처음 타는 분들이 걱정하는 게, 야, 이거 차 크고 되게 박시하고 운전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데, 항상 얘기하죠. 시야가 높은 차 SUV들은 오히려 운전하기 편하다. 얘도 마찬가지. 제가 막 이런 주행을 이야기할 때 막 딥하게 막 얘 변속의 느낌이 어떻고 뭐 무슨 뭐 엔진의 세팅이 어떻고 막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소비자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만 짚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방에 사는데 뭐 변속 충격이 어떻고 뭐 엔진 미션의 반응이 어떻고 이런 얘기보다는 이 차가 누가 사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만 핵심으로 좀 짚어드리면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얘는 좀 애매한 게, 아니 좋은 거 얘기해봐야 살 수가 없는데 뭔 의미야? 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해요. 어차피 못 사니까. 하지만 그래도 굳이 얘 매력을 꼽자면은 개성이 굉장히 강한 차고요. 존재감 하나가 확실한 차입니다. 그리고 G63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무나 유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 이 G400D는 그래도 G63보다는 한 50% 이상 좀 저렴하고 유지비도 디젤이기 때문에 그나마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디젤이라 그러면 막 그 시동 거는 소리도 시끄럽고 디젤 막 달달달달 소리 나고 막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 들어가 있는 6기통 디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기통과 6기통은 하늘과 땅이에요. 얘는 그렇게 막 디젤 소리가 시끄럽고 불편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G400D 당장 사도 3,700만 원, 돈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차를 보여드렸는데요. 참 이제 이런 차들이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차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참신 렌트카 연락해가지고 사고 된 차 아니더라도 일반 렌트로도 또 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파TV 보고 연락했다 그러면 20% 또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연락해서 G400D 한번 타보세요. 이런 차 이젠 더 이상 타고 싶어도 못 합니다. 왜? 안 나오니까. 차를 협찬해 주신 우리 참신 렌트카 관계자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짜잔! 22종의 빌루아망 방향제 전 제품들을 모두 모아봤습니다. 포켓몬, 짱구, 살리오, 스펀지밥, 도라에몬까지 인기 있는 캐릭터들은 모두 모여있죠. 착한 가격, 높은 퀄리티, 귀염까지. 귀염뽀짝 캐릭터들과 함께 드라이브 어때요? 이렇게 총 22종 중에 저의 최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살리오의 개구리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자, 이렇게 방향제를 꺼내봤는데요. 오, 여기 롱클립까지 있네요. 짜잔, 이렇게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클립으로 송풍구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요즘 빌루아망을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시는데, 보일 때마다 제가 괜히 더 뿌듯하고 그런 거 있죠? 한 개만 있을 때보다 여러 개 있을 때가 더 귀엽고 예쁜 나의 작고 소중한 피규어 방향제. 무엇보다 애기들이 정말 좋아해가지고 정말 인기 있는 시스터, 마더, 브라더? 파더. 그랜드파더. 짜잔! 그리고 리필킷이 10가지 향으로 선택폭이 되게 넓어가지고 나의 취향에 맞게 방향제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빌루아망 방향제를 우파몰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니 우파몰에서 만나보세요. 아참! 그리고 빌루아망에서는 방향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캐릭터 굿즈가 있으니 만관부...